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정근식 후보가 이 조준혁 후보를 누르고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근식 후보에 기표되어 있는 투표 용지가 한꺼번에 5장. 그러니까 이 투표를 했는데 5장이 나란히 이렇게 접혀져 있는 형태로 나와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선거 때마다 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들. 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긍하지 않고 그리고 승복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선거에서 단 한 장의 부정투표 의혹이 나오더라도 이게 완전하게 제도적으로 또 뭔가 클리어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총선 그리고 이번 총선 할 것 없이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 의혹들. 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남아있는 자, 이 선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머지게 되는 자, 그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를 겁박하고 또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이 세력들은 자, 무슨 짓인들 못할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선거 용지가 딱 5장이 겹쳐 있는 거. 이게 그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 교육감 선거는 아시다시피 이 조희연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세 번째 지금 당선됐다 중간에 이 확정되면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다시 이 정근식이라고 하는 자가 다시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조희연은 30%대 득표율인데 이번에는 정근식이 50%가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의혹이 있다. 이게 거꾸로 보면 의혹이 있다라는 눈초로 이걸 바라본 게 아니고 이런 결과에 이런 부정선거로 보이는 투표 용지가 발견되니까 또 뭔가 장난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나와 있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접어보세요. 접어보세요. 투표지를. 투표지를 접어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섯 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다섯 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송관이로 가져가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건 송관이 저쪽으로 네, 가져가죠. 네. 직원 좀 불러주시겠어요? 예, 네, 저 직원 좀 불러주세요. 직원! 네, 이제 불러봤어. 맞죠? 요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자, 이게 보니까 개표 사무요원이 요원이니까 지금 개표를 하다가 여기에 지금 참관인 같은 사람. 예, 그러니까 여야 참관인. 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이 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다섯 장의 투표 용지가 나왔는데 이게 딱 보니까 지금 동작구 개표소입니다. 다섯 장 똑같이 접혀 놓았습니다. 동작구에. 자, 1인 1표. 한 사람에 한 표를 했는데, 그런데 다섯 장이 나란히 접혀 있다. 이거는 투표 용지, 투표함에 집어넣을 때 한꺼번에 접어서 집어넣지 않으면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규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런데 소송을 붙으면 그거는 실수다. 그거는 뭐 잘못 계산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부적으로 보면은 자, 이게 대수의 법칙도 그렇고 63대 36이라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와야 할 자,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조들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선거 제도 자체가 굉장하게 뭔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김민전 의원이 본인이 병이 있어서 그래서 치료받으러 약국에 갔는데 그게 약을 잘못 가져온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약국에도 CCTV가 있어서 약은 제대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은 제대로 줬고 CCTV가 확인이 간다 하더라. 아,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대한민국은 약국보다 못한 선거 관리 제도를 갖고 있구나. 자, 선거 곳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곳곳에마다 이런 선거 의혹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모론자다, 뭐 극단적인 자다 이렇게 해서 아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그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러나 지금 속성상 투표에서 진 사람들은 루저가 돼가지고 빠져나가고 이긴 사람들이 더 오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현역 의원이 없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민경욱 전 의원이나 황교안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여기 제도권 안에 장내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장내로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이기는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굳이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자꾸 침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제기한 사람들 보고 제가 지금 이 이준석이라든지 뭐 이런 자들은 아예 음모론자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가르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부정선거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부정선거를 말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5.18, 제주 4.3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나하나 그 문제제기를 하면 아주 거구다.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된다. 의혹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해소되지 않은 채 투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번에도 투표함에 이 몰래카메라, CCTV 이런 걸 장치해가지고 했다가 거기 있는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정도일까? 자, 그러니까 이걸 아주 극성이라고 하지 말고 자 투표 과정, 제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자 빨리 이걸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상당수가 부정 의혹 선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정부는 희한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 선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니까 아예 거기 자, 이 부정도 시인도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수사를 해보면 드러날 텐데. 자, 수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도 그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자,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듯이 뭐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시켜가지고 거기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거 결과가 나오면 수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예 그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정말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교육감 선거에서 다섯 표가 한꺼번에 뭉텅이로 나왔다는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였는데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 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허지부지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